버스 타고 하염없이 오다 보니까 수원역까지 왔네. 수원역 단지다. 수원역이 여기 옆쪽에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데인데, 여기 역전시장 근처는 또 어르신들 많은 동네거든요. 안녕하세요. 수모 도다리 소짜 하나 주세요. 네, 여기 저기서 먹고 갈게. 끝났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안 돼. 제가 너무 게을러서 늦게 나왔나봐요. 10시 조금 안 된 시간인데 슬슬 다 문 닫네. 어떡하냐. 번화가로 와버렸다. 미간의 토속식당. 여기도 닫았으면 한신부처 가려고 그랬어요. 혼자. 몇 시까지? 끝났어요? 뒤에 물어봐. 아. 한신부처. 한신부차는 한 명이 안 됩니다. 지금 수원역 끝에서 끝까지 그냥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30분째. 여기 약간 중국거리로 잘못 들어와가지고 조금 무서워요. 예전에 길 잘못 들면은 이제 뭐 사창가 이런 데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싹 밀렸죠. 저는 마라탕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거든요. 찾아먹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배도 고프고 가려던 마라탕집 망했나 보네. 없어졌네. 아 진짜 한 시간째 뭐 하는 거냐 이게. 이렇게 식당이 많은데 이 한 모금 들어가서 먹을 술집이 하나 없네. 안녕하세요. 지금 뭐 주문할 수 있어요? 포장만 돼요? 아씨. 안녕하세요. 몇 시까지예요? 3시까지요. 들어왔다. 소주도 하나 결제해 주세요. 네. 이것저것 담고 소주 하나 했더니 2만 원이 나왔네. 밖에서 한 시간을 걸었더니 물 꿀맛이다. 우와, 이거 짱이다. 좋은데? 이거 싫어하거든요. 원래 소주 안주로 마라 샹궈를 더 좋아하는데 전번에 마라 샹궈 먹을 때 어마어마하게 짜더라고요. 아이, 처음으로 잘못 가져왔네. 소스가 약간 땅콩찜 넣은 것처럼 좀 색깔이 하얗다. 많이 흔들어야 돼, 처음처럼. 고기는 양고기 추가했어요. 치즈 들어있을 거야. 초점이 안 잡혀. 양고추 왔어요. 가끔씩 마라탕 특유의 화한 맛이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. 얼얼한 맛. 소세지. 새우가 엄청 크고 탱글탱글해. 국물 쌍국물 들어가네.
노래도 중국 노래 나오네. 애들 사이에서 유행이잖아요. 어린애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도 사주니까 먹던데. 아빠 잘 먹길래 깜짝 놀랐어. 버섯이 맛있네. 오늘 MZ들 코스대로 먹어야겠다. 마라탕 먹고 탕으로 먹어야겠다. 요즘 학생들은 다 그렇게 먹는데요? 와, 소주 얼얼하다. 아우. 마라를 처음 먹었을 때 뭐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어 이랬는데 몇 번 먹어보다 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.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. 만두. 이렇게 생긴 만두가 엄청 쫀득쫀득해, 만두가.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물에 한번 끓어서 그런지 엄청 숨이 죽어가지고 그 야채가 하나도 없어. 짠. 행복. 아, 덥다. 얼굴이 벌겄네. 약간 이런 얼얼하고 칼칼한 거 먹을 때는 진짜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숨구멍으로 넘어가면 코골거리게 되거든요. 엄청 아파요. 경험담이니까. 그러고 보니까 주말 내내 장염으로 고생했는데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. 예전에 요 근처 어디에서 마라탕집에서 둘이 8만원어치 먹고 나왔잖아요. 마라 샹궈를 먹었는데 계속 추가해가지고 술도 같이 먹었거든요. 8만원 나오더라고요. 아, 얼얼하다. 입술 다 불어 터졌다. 마라탕은 버섯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식감 미쳤네. 아니, 중국 요리도 신나네. 뽕짝스럽고.
이거 마라탕 다 먹었는데 이제 소스가 많이 남았네. 어째 이거 큰일 났다. 안 좋았다. 막 짠하고 술 안 되잖아. 집에 가져가야겠다. 집에 가져가기엔 또 너무 조금 남았네. 막 짠. 아, 잘 먹었다. 좀 아쉬우니까 얼얼한 거 먹었으니까 상큼하게 칵테일 한잔 하고 갈게. 칵테일은 혼자도 받아주겠지. 옷 꼬라지게 이래서 안 받아주려나? 아무튼 가보겠습니다. 자은바와 서양면. 서양면은 파스타 말하는 거. 안녕하세요. 한명이야. 안녕하세요. 축구한다. 일본이랑 하네. 몽드가 콜라맛이어가지고 피자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.